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와대는 영장 전담 판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해자가 이미 퇴직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전 장관은 출석 16시간여 만에 풀려났습니다. 산하기관 임원 사퇴 종용하셨습니까?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청와대는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영장 전담 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전 장관이 청와대와 협의 아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불법 개입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전 장관을 피해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TV 정유리입니다.